네. 몇만 원 훌쩍 나올 만한 사이즈. 그렇죠. 근데 오늘 고객님은 좋은 찬스에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예요. 원물 사이즈가 400g이고요. 이게 이제 냉풍 건조를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지금 300g 이상. 지금 보시면서 이야 진짜 깨끗하다. 네. 자 보세요. 이게 싹 접으면 온전한 우럭 한 마리가 딱 나오는 거죠. 네? 그리고 옆쪽으로 살밥을 싹 보여드리게 되면 와, 이렇게 살이 많아요. 맞아요. 드실 게 많다는 얘기죠. 맞아요. 배바지 다 살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도톰한 살밥을 그쵸? 갈비 뜯는 것처럼 진짜 맛있게 도톰하게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보시는 팔 우럭이에요. 그렇죠. 여러분 우럭은 진짜 살아있는 거 드셔야 되거든요. 네. 구이를 드실 때도 회를 드실 때도 살아있는 게 가장 맛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 이상 키운 400g 이상의 원물로 요걸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질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럭이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. 자, 쫀득해요.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손질해서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요거를 바로 그냥 후라이팬에만 구워주시면 되는데 요게 싹 살밥을 걷어내게 되면 보여드릴까요?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안에 살이 꽉꽉 얼마나 두툼한지 주렁주렁주렁. 보세요. 요거는 젓가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숟가락으로 싹 떠야 될 것 같아요. 밥보다 더 많지 않아요? 진짜. 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. 얘만 먹어도 배부를 사이즈예요.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애들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. 아이들 비린 생선 안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. 엄마 이게 무슨 생선이 하는데 어때요 맛이? 소리 들리세요? 응. 포실포실한 소리. 그리고 방건조를 했기 때문에 쫄깃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방건조를 했기 때문에 꼬셔요. 그게 고소하다는 게 아니라 꼬시다는 말 있잖아요. 그렇죠. 고소하고 질질 않아요. 살밥이 얼마나 두툼한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요 지금 오늘 보시는 우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진짜 여러분 평범한 생선 구워 드시듯이 구이를 하셔도 좋고 찜을 하셔도 이게 비리지 않잖아요. 네. 명절 제상에 올리셔도 너무 좋은 게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살밥 어떻게 할 거예요? 살밥을 이게 제가 아까부터 젓가락으로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떠지더라고요. 두툼하니까. 보이시죠? 오, 한 숟가락 넘친다, 넘쳐. 갈비예요? 이렇게 도톰하게. 진짜 갈비 느낌으로. 닭다리살이에요? 이렇게 해가지고 뜯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애들 밥상에 싹 얹어주시면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요. 진짜 맛있게 드시려면 오늘 명절 때 이거 가져가세요. 야, 명절 음식 뻔하잖아요. 고소한 맛이. 진짜 우유처럼 딱딱한 맛이 너무너무 좋고요. 네. 우리가 회로 먹을 때도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요. 맞아, 이렇게 두툼한 거. 그거를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으실 거고. 네. 자, 여러분. 구이로, 찜으로, 그리고 여기에 저희는 매운탕 조림거리.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전이나 뭐 갈비탕이나 이런 거 드시고 나서 남자분들은 꼭 매운탕거리 원하시잖아요. 보세요. 밥 푸듯이 살을 푸시네요. 진짜 살밥이 탱글탱글한 게 이만큼 해가지고요. 요거 그냥 밥에다 싹 얹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 드시면 진짜 기가 막히죠. 완전 최고예요. 저는 그 사이에 국물까지도 담백하거든요. 네. 이렇게 가지고 싹 떠서 이 도톰한 느낌 보이시죠? 이런 거 드시는 거예요. 국물만 너무 시원해. 어머, 국물만 너무 시원해. 국물만. 와. 와. 진짜 맛있다.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. 시원하게 칼칼하게. 네. 고춧가루 살살살 뿌려가지고 그리고 두툼한 살밥은 그냥 푹 퍼가지고 드시는 거죠. 그렇죠.